안녕하십니까? 예, 제 2017년도 제4회 전기공사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저는 황민욱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들 뭐 전체적으로 모든 조항에서 좀 고르게 나온 편이고요. 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접지 쪽 문제 그리고 전선로에 대한 문제 중에서 지진물에 대한 문제, 경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늘 빠지지 않는 절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많이 나왔던 회차가 되겠습니다. 뭐 다시 또 앞에 거랑 또 비교하자면 우리 제3회차하고 비교를 하자면 뭐 3회차에는 우리 기사시험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예, 두 종목 다 동일한 과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저번에 나왔던 우리 3회차는 예, 3회차의 전기기사 문제는 엄청 쉬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쉬워서요. 예, 공부하신 여러분들한테 좀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우선은 이번 우리 4회차 전기공사기사 문제의 우리 제5과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예, 그거에 비하면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4문제 정도는요. 여러분들 좀 보기도 좀 힘들었던 우리 조항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가로에 우리 조항들 중에 가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문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그 네 문제를는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역시 나머지 우리 16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기본 문제나 또는 핵심 문제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뭐 1번입니다. 나오자마자 처음 1번 문제는요. 뭐 여러분들 바로 눈에 확 띄셨던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선의 접속, 이것만큼 쉬운 게 없죠. 우리가 전선을 접속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거예요? 도체는 제대로 잘 붙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체를 붙이기 위해서 절연물을 벗겼기 때문에 걔는 최소한 원상복구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예, 나전선 상호간의 접속인 경우에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죠? 항상 80% 이상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나의 케이블로, 하나는 또 하나의 전선으로, 하나의 도체로, 예, 전류의 분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허용 전류가 부족한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병렬 도체를 사용을 하는데 병렬 도체의 조건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동일한 케이블,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길이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우선 거기에 그걸 사용하는 조건 중에 예, 병렬에서 사용할 때는 각 전선의 굵기를 예, 50스퀘어 이상 동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스퀘어는요 인간적으로 조금 너무 작은 거고요. 예, 자주 사용하는 케이블이에요. 그걸 병렬 도체를 사용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뭐 현장 실무에서는 뭐 300스퀘어, 150스퀘어 이 정도 돼야 병렬 도체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쓰지는 않죠. 우선은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뭐 이건 뭐 무슨 뜻인지 모르시더라도 맞는 답인 건 맞죠. 우선은 이종 간의 접속에서는 우리가 전기적인 부식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더라도. 그죠? 우선은 본인 자체의 전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접속했을 때는 예, 전기적 부식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절연전선 상호 간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 접속 부분에 예, 절연 효력이 있는 것을 충분히 피력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예, 원상복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거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죠. 우리 기술 기준 또는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제11조 예, 50스퀘어 이상의 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답이 되겠고요. 1번이 답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우리 2번이고요. 고압 가공 전선로의 선로의 길이가 좀 길어졌을 경우에 그죠? 상호 간에 보안상이라는 건 뭐 유지보수나 뭐 또는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예,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길이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내용이었죠. 예. 뭐 요즘은 뭐 휴대폰 있어서 뭐 사용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법규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길이가 예 5km 이상일 때는 예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기준으로는 153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답은 그래서 5km 이상일 때 사유대용 또는 이동 전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까지 쉬웠고요.